그래서 지금부터 둘이서 왜 왜 쳐오는 거 웃기잖아요 형님. 아니 어떻게든 소스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동맥낙원 찾아주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저희는 아스트로 치고요. 하지 마. 아무튼 저희는 다 어디가? 그 믹스를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상경이 보고 있어요 9시.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믹스 작업을 계속 마무리 짓고 또 이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들게 날카롭다. 이렇게 더 선명하게 청량하게 딱딱 박히게 날카롭게 들리는 게 그걸 저희 것도 살리실 건지 아니면 살리기 더 나은 것 같은데. 저희의 그 가장 소중한 오디오 카드에 이 하람이가 자석을 존나 강력한 자석 밴드 분위기가 개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내 사람이라 이 생각을 하고 좀 품고 가는 게 또 내 미덕 아니겠습니까? 참들 리더 참들 리더. 그래. 비록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든 음악이 음산 처리해주는 이 고마운 오디오 카드 위에 자석을 이렇게 강력한 자석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작업하죠. 보통 이제 한 막 7시 8시 이쯤에 모이자고 했는데 20분 도착 예정. 우리 김큐큐는 또 이제 그 부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여튼 먼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 큐큐가. 일단 그 친구가 오면은 심도 깊은 어떤 대화를 내가 블러드베리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는 블러드베리와 저급한 저급한 그런 밴드와 엮이는 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그죠? 네. 몽크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경우 없고 근본 없는 아이 친구들 음악을 술 마신 거 아닙니다. 커피 먹고 있어. 다시 뭐 정리하자면 저희는 아주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거의 한번 지금 분량 갖고는 뭐 거의 한 시간 정도는 그 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별풍이나 좀 그 싸주고 가십시오. 저희는 별창들 농담이고 그 아씨 목이 잘하네. 저희는 많은 작업들을 마저 하고 다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팀 드럼 하람이를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뭐 알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알죠. 부산 바닥에서 뭐 희한한 머리가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아닌 것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거의 열의 한 다섯은 그 친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그 친구가 로션을 바르다가 이제 눈을 찌른 관계로 로션을 근데 어떻게 바르면 눈을 찌를 수가 있는 걸까요? 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 그 뭐 바를 때 막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선수할 때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눈꺼풀 이 사이를 이렇게 확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나면 능히 그럴 수 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온전히 네 명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그래서 밴드 멤버가 아프다는데 또 그죠. 비록 이 사람이 우리의 그 오디오 카드 위에 초강력 자석을 얹어놓고 만행을 저지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스트로노트에 있어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돼. 사운드에 아주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 되겠습니다. 야, 중요하다. 이 영상을 보면 또 이 하람이가 또 삐져요. 또 굉장히 여린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뒤에서 흉을 보고 다니는 이 그 형의 좀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뭐 아끼는 아스트로노트에서 없어서는 안 돼. 그렇죠. 저희 멤버들이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하람이를 볼 수가 없음에 지금 뭐 어쨌든 뭐 무대 막이 열리면은 그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어떤 머리를 하고 올라갈지는 저희도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습니다. 뭐 같은 밴드 멤버인데 락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피버독스 시절에 상환이랑 녹음을 받고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어서 잡음이라 이게 약간 좀 음이 모자랐다든지 이거 녹음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서 락이니까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락이죠. 그런 친구가 바로 맞은편에서 지금 네. 바로 맞은편에서 지금 하고 공연을 하고 그런 친구의 음악을 들을 것이냐 저희의 음악을 들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을 달려다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스트로노스의 Q. 그냥 Q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 블러드베리 욕이나 하면서 그제 밤이죠. 로션을 바르다가 눈을 찌르고 약을 지금 놓고 있는. 아 좀 나 이거 하는데 아 지금 옆에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난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네 명 좀 같이 서자야 그래도. 역시 컨셉질을 하려면은 이렇게. 야, 이 친구가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하람입니다. 지금 약간 그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가 되어 콧구멍에서 엄청난 그 후광을 뿜어대면서 이제 영상 촬영은 이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큐가 동맥낙원을 찾아주신 그 많은 분들에게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동맥낙원? 관계? 이 친구가 시골 출신이 되나서 그 아직 부산에 이런 그 유서 깊은 그 동백낙원이라는 어떤 그 공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또 본격적으로 믹스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